새벽 빗소리에 잠에서 깨요. 간만에 비가 세차게도 내리네요. 이제 이 정도 비쯤은 난리도 아닌 해맑은 개누마들. 저 역시 비 좀 온다고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 다시 잠들긴 어렵겠네요. 아침까지 비가 많이 온 날은 동네 상황을 살핍니다. 간혹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빗물이 범람하는 일도 생기니까요. 그 중에서도 비만 오면 집 앞이 시냇가가 되는 노인네. 오늘은 꽤 양호한 편.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한 분이 요 집을 위해 써달라고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.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. 집 자체도 많이 허름한 데다 쓸만한 물건이라곤 없는 집인지라 생각보다 숙제가 어려웠어요. 부족한 것 투성이라 보는 것마다 눈이 가네요. 일단 아이들 책상 겸 식탁으로 사용할 테이블을 먼저 봅니다. 오고 가며 집 앞에 허름한 나무 탁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을 자주 보곤 했었는데 우기 때라 비를 맞아 다 망가졌는지 언제부턴가 겉도 보이지가 않아요. 워낙 비좁은 집이다 보니 안 쓸 땐 접을 수 있는 책상이 좋을 것 같은데 저렴한 건 견고함이라곤 없어 흔들흔들 금방이라도 부서질 각입니다. 요즘 공산품 가격이 무섭게 올라 접이식 테이블 하나에 하센이 넘네요. 훨씬 더 튼튼한 편이지만 어두운 색이 품절이라 고민되는 지붕네. 비싼 데다 물건 품귀 현상까지 벌어져 물품 구매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. 일단 테이블 한 개와 저렴이 플라스틱 의자 다섯 개를 주문합니다. 그 다음 시급한 건 강물을 저장할 대형 물통. 일단 사이즈별로 한 개씩 사봅니다. 높이가 낮은 것도 한 개 삽니다. 얼마나 빈곤하면 요런 통 하나 맘 편히 사지 못하고 살까요? 좁디좁은 집안 자그마한 화덕에서 불을 피워 조리하는 노인네. 비가 와도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냄비를 하나 사줄까 합니다. 그런데 본체가 플라스틱이라 영 아니네요.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도 힘든 물건을 사주기 뭐해서 가격은 좀 더 나가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고릅니다. 비가 집안으로 범람하는 날엔 화덕은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집이니 나름 유용할 듯 합니다. 물건을 정리할 어떤 선반이나 수납장도 없는 노인네. 요건 바닥에 널브러져 젖어버린 살림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 사봅니다. 부엌 물건이라도 좀 올리면 오래 젖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. 전날 비가 와서 다음날 배달하러 갑니다. 원래 미소천사지만 너무나 환한 미소로 반기는 노인네. 박한 살림에 딸둘 가르치고 키우느라 필요한 살림도 절대 사지 못하는 안타까운 집이다 보니 오늘은 공산품 위주로 대신 사다 주었습니다. 이 가족을 위해 선뜻 후원금을 보내주신 마테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남은 돈으로 조만간 2차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. 부디 노인네가 남은 우기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나길 바랍니다. 가는 길에 바나나 과자가 먹고 싶다는 비브. 지금 살 수 있냐고 데니네에 물어봅니다. 다시 라오스에 왔으니 바나나 과자도 사다 놔야죠. 불량인지 물통 하나가 샌다기에 바꿔다 주는 지붕네.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길래 당장 수거해 왔죠. 후원품도 사후 점검이 필수인 여기는 못 말리는 라오스입니다.